안녕하세요. 포괄사업부 이강창성입니다. 자, 이제 함수의 연속성에 관련된 이야기, 연속과 불연속인가. 매우 자주 나올 거라고 이미 이론 때 강의했었던 분모가 0이 되는 순간에 관련된 그러한 형태, 그러한 프레임으로 짜져 있는 문제들이다. 보자. A10의 D번이야. 자, D번의 1번부터 함수 세이며 설명해 나갈 테니까 단순히 문제를 맞고 틀리고의 이야기가 아니라 확실하게 이 형태를 익혀버리세요. 자, FX는요. x분의 절대값 x요. 자, 만약에 문제에서 이거 지워버리고 잘 봐. 아, 야, 이렇게 나왔어. fx는요, x분의 절대값 x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래? 이거 연속이야, 불연속이야? 고민하지 마세요. 바로 불연속입니다. 왜? 얘는 절대값 함수, 연속 함수죠. 얘도 연속 함수예요. 연속끼리 덧별, 곱나, 합성, 뭐 사치현상 합성 다 연속인데, 연속인데 단 나누길 때 분모가 0이 되면은 곤란해, 그렇죠? 따라서 이 상태라면요. x는 0이 되면 절대로 안 되겠고, x가 0일 때 부정불능에 빠지기 때문에, 이건요, 볼 것도 없이 x를 0에서 지금요, 함수값이 없잖아. 0일 때 함수값이 존재하지 않아, 얘는요. x가 0이 될 수가 없기 때문에, 분모가 0 되면 안 돼. 부정불능에 빠지니까. 따라서, 요렇게 그냥 던져줬으면요, 볼 것도 없이 x를 0에서 불연속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끝나면 되는 거야. 이해갔지? 무슨 말인지. 아니, 원래는 다 연속인데, 분모가 0 되는 지점만 문제가 발생한다고, 분모가 절대로 0이 되면 안 돼! 따라서 x는 0이 될수 없기 때문에 0일 때 F0 값 존재하지 않아요. F0 값 0일 때, 야, 0일 때 이때 함수 값이 없으니까 어떻게 연속이 될 수가 있겠어? 함수 값이 없는데, 그지? 이해 갔죠? 따라서 함수 값 존재, 극값 존재, 그것이 같아요, 연속인데 함수 값 자체가 존재하지 않으니까 0에서 불연속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끝나면 되는 거야. 아무리 복잡하게 나와도 이해 갔죠? 근데 누가 그렇게 내겠니? 그러면요? 풀 이유가 없잖아. 분모가 0일 때? 아, 불연속이야. 끝나기 때문에 x가 0이 아닐 땐 얘를 따라가고요. x가 0일 때는 누굴 따라가? 0일 때는요. 예. 0을 따라가 이렇게 준 것뿐입니다. 알겠죠? 됐어요. 자, 그러면은요. 처리해 보도록 할까? 자, 갑시다. 자, 0이 할땐 얘를 따라가기 때문에 이걸요. 푸는 방법은 그래프로 풀 수도 있고요. 대수적으로 풀 수도 있어요. 그렇죠? 그래프로 풀 수도 있고 그다음에 정밀 조사로 풀 수도 있어. 두개다 보여 줄게. 봐. 아, 일단 그래프를 한번 풀어봅시다. 요거 한번 그려볼게요, fx요. 자, 0이 아닐 땐 요거니까. 0이 아닐 땐데, 절대값 나왔지. 절대값은 절대값 아닌 0이 되는 걸, 그걸 기준으로 범위를 나누어 띵킹. 따라서 x가 0일 때가 기준이니까요. 다시 나누어서, 절대값 안 x가 음수일 때와 양수일 때로 나누어 띵킹. 이렇게 하는 거야. x가 음수가 되면은요, 뭘 달고 나와요? 마이너스를 달고 나와서, xx 약분되겠고, 이때는요, fx가 누굴 따라가? 마이너스 1을 따라갑니다. x가 양수일 때는요, 그냥 나오죠. 절대값 필요 없죠. xx 약분되고요. fx는 1을 따라갑니다. x가 0일 땐 0이에요. 그쵸? x가 0일 때 f0은 0이죠. 그쵸? 이거 그려볼까요? 한번? 이런 그림이에요. 샤샤샷. 샤샤샷. 자, x가 음수인 범위에서는요, 마이너스 1을 따라가다가, 색깔펜 빨간색으로 하자. 마이너스 1을 따라가다가, 빵꾸뻥. 0일 땐0 따라가고요. 아, 1일 때는요, x가 양수일 때는요, 1을 따라가죠. 그렇죠? 양수일 때1 따라가니까 이렇게요. 빵빵 이렇게. 그렇죠? 이런 그래프입니다. 그렇죠? 이런 그래프예요. 그렇죠? 따라서 얘는요, 당연히 1에 x걸 0에서 보다 불연속이 발생하고 있다. 그래프를 그리면 쉽게 눈으로 보여요. 그렇죠? 그렇구나. 자, 이 상태를요, 우리가 대수적으로 한번 풀어볼게요. 그러니까 그래프를 그릴 수 있다면 fx요. 절대값 그래프 그려주면 될거 아니야? 0이 아닐 때니까 절대값 아니 양수일 때와 음수일 때로 나누어 띵킹. 양수일 때는 그냥 나와서 약분, 마이너스 되고 나와서 약분, 상수함수 따라가고요. 이때는 0. 이렇게 그려주면 될 거야. 그쵸? 자, 근데 이제 대수적은 다음 같죠? 대수적은 봐. 리미트. 지금 딴 데는 의심이 안 돼. 0을 제외한 나머지에서는 연속, 연속. 어? 나눠도 연속. 이건 0일 때만 의심돼. 문제에서 지금 0에서 연속성 조사라고 얘기했지만 그 말이 없더라도 우리가 의심할 지점은 x컬 0밖에 없어요. 따라서 리미트 x가 0으로 갈 때에 이때에 fx와 이 극값이 존재하는가? 함수값이 존재하는가? 이것이 같냐 다르냐 이걸 봐야 된다. 이게 같냐 다르냐. 각각 존재하고 같냐 다르냐 이걸 보자고. 그래서요. 극값 먼저 구하러 갑니다. 극값은 다음과 같아요. 리미트 x가 0으로 0에 0으로 갈때 fx인데 fx는 0으로 가고 있는 거니까 가고 있는 거니까 누구야? 요놈이죠. 요놈. 그렇죠? 네. fx 자리에 아직 0까지 못 갔으니까 fx 자리에 이게 들어와요. 그렇죠? 들어온 다음에 냉정하게 엄밀하게 얘기를 해야 돼. 근데 이건 절대값이기 때문에 좌극한 우극한 나누어 띵킹. 리미트 x가 0에 좌극한
리미트 x가 0에 우극한 나누어 띵킹해야 돼. 그때그때 절대값 안에서의 변화가 다르기 때문에 봐요. 0에 좌극하면요 마이너스 0.00000000 뭐 이렇게 오고 있는 거잖아. 그쵸? 됐어요. 그러니까요 양수야 음수야? 음수지. 음수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마이너스를 달고 나와요. 이렇게. 얘는요 0.00000000 언제 끝나 몰라 000 양수야 양수니까 어떻게 돼? 절대값 필요 없이 그냥 나와서 이렇게 나와요. 얘는 마이너스 1이니까 x가 어디로 이트할 때는 이렇게 약분 마이너스 1, 아 0에 좌극하는 마이너스 1, 0에 우극하는 플러스 1 이렇게 대수적으로도 풀 수가 있다고 그래프 모르더라도. 자 일단 좌극한과 우극한이 같지 않잖아. 이건요 극한값이 존재하지 않네요. 따라서 x를 0에서 불연속이다 이 그래프를 그리지 못했더라도 바로 불연속인 걸 알 수 있어야겠다. 그렇죠? 이해 갔어요. 물론 함수값은 얼마입니까? f0은 0이죠. 0일 때 0. 그런데 함수값 존재해봤자 일단 극한값 자체가 지금 정의가 되지 않기 때문에 예, 이거는 0에서 불연속 1단락 지워버리고 자 이번에 두 번째 문제는요 두 번째 문제는 다음 것 같아요. 두 번째 문제는 fx가 있는데 x분의 x제곱 x가 0이 아닐 때 이것도 마찬가지다. 다시 한번 높아지면 얘기하지만 앞에서 한번 풀었었어. 봐요 풀었었어. 만약에 문제가 이렇게 나왔어 다 지워버려. 봐요 얘가 x 이렇게 나왔어. 이거 연속이야 불연속이야? 묻지도 말고 따지도 말고 아이 분모가 0 되면 어떻게 젠장. 그래서 이건 불연속 함수입니다. 원래 연속이죠? 나누면 다 연속이어야 되는데 분모가 0 되면 안 된다고. 분모가 0 되면 안 된다고. 부정불능에 빠져서 안 돼. 따라서 어떻게 해야 돼요? 이거 만약에 이렇게 물었으면은 x가 분모가 0일 때 x가 0일 때 불연속이다 이렇게 말하고 끝나는 거야. 근데 그렇게 당연히 시험 문제 안 내겠죠. 0이 아닐 땐 얘를 따라가고요. 0일 때는 누굴 따라간대 이번에는 0일 때는요? 예, 0일 때는 0을 따라간대. 그렇죠? 자 이거 볼까? 이것도 마찬가지. 그래프를 한번 해결해 볼게요. 그래프로요. 0이 아닐 때 이거는요 바로 약분되겠고요. 이때는 사실은 0이 아닐 때는요 fx는 누굴 따라가는 거야? x를 따라가고요. 0일 때 함수값은 0이니까 x에 0 넣어주면요 얼마 나온대? 딱 0 나온대. 그러니까 요 그래프 한번 그려봤더니 어떻게 생겨먹었어? 얘는요 fx가 x 따라가는데요. 그렇죠? 0이 아닐 때니까 빵꾸뻥 이거야. 그쵸? 근데 f0 0이니까 활용정점 f0이 0이야 활용정점 아우 다 연속이네. 그쵸? 따라서 fx 무슨 함수다? 연속함수다. 이렇게 처리가 가능하겠죠. 그쵸? 그래프로도 이해 갔죠? 그래프를 그릴 수 있으면 그래서 그냥 끝이야. 자 이 상태를요 대수적으로 풀어주면 프리집에 있는 것처럼 풀어주면 다음 것 같아요. 봐요 일단 자 이게 다른 데는 다 연속이고요 연속성 의심되는 지점은 x컬 0밖에 없어. 그래서 어떻게? 아 리미트 x가 0으로 갈 때 fx요 극한값이 일단 존재해야겠어. 그렇죠? 극한값 이건 x가 0으로 가고 있는 거죠. 아직 0까지 못 갔으니까 fx가 얘를 따라가 당연히 아직 0까지 가지를 못했으니까 얘를 따라갑니다. 따라서 저 극한값 구하려면은요 fx 안에다 이걸 넣어줘야겠고요 0분의 0 꼴인데 무한소 0 동급의 무한소 0 날려버리고 다시 대입하면요 0으로 가요. 그렇죠? 실제로 좌극한도 0으로 가고 우극한도 0으로 가고 있잖아. 그렇죠? 0으로 갑니다. 함수값 0일 때 함수값은 얼마입니까? 함수가 딱 0이라고 돼 있잖아. 좌극한 우극한 극한값 존재하고요. 함수값 존재해서 그것이 몽창 다 같잖아 지금.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의심할 것 없이 뭐다? 저 함수 fx는 x이퀄 0에서 연속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0에서 연속인데 나머지 점은 다 연속 나눠줘도 연속이라고 알고 있으니까 모든 지점에서 연속이 삼수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이해 갔어요? 그렇구나. 하나 더 해볼게. 같은 형태 문제가 하나 나와 있는데 10의 2번 2번 하나 이해하면 되겠어. 그렇죠? 10의 2번 봐. 2번은 다음 같아요. 2번은 자 2번에 1번 봤더니 1번과 2번이 같은 문제예요 사실은요. 그렇죠? 아 fx는 만약에 다시 한번 또 얘기한다. x-1분의 x제곱 마이너스 이렇게 나와 있다면은요 야 이거 연속이야 불연속이야? 떠들어 얘는 당연히 불연속 함수입니다. 언제? 분모가 0 될 때 x가 1이면은요 불연속이에요. 왜? x가 딱 1이면 분모가 0 되고요 그럼 작살 나는 거 아니야. 함수값이 존재하지 않잖아. 따라서 x가 1 넣어주면은요 분모가 0이 되기 때문에 불연속 함수다 이렇게 정리가 돼야 되는 거야. 그쵸? 그러니까 이게 연속이냐 불연속이냐 물을 수가 없다고. 왜요? x가 1일 때 불연속이니까. 알겠죠? 얘랑 비교해서 선생님 이론 시간 때 얘기했었어. gx인가 gx에 이거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거 원래 약분 엑마 i 렉부를 약분하면 똑같은 것 같지만 사실은 이렇게 포함된다고 얘기했죠.
그죠? 왜요? 얘는요, x가 절대로 1이 되면 안 되기 때문에, x가 1 되면 1,2를 지나는데, 얘는 1,2를 지날 수가 없잖아. 1,2가 빠져있는 새끼거든. 따라서 포함된다. 여기까지도 이해해 두세요. 그러니까, 이 상태로서 연속, 불연속을 물리가 있어, 없어? 이제 없다고. 워낙 자명한 얘기니까, x가 1에서 불연속이니까. 그래서, 1이 아닐 때는 얘를 따라가. 그지? 1일 때는 누굴 따라간대? 1일 때는요? 예. 1을 따라간대. 이렇게. 왜요? 갈까요? 한번 쉽게 풀리겠죠. 왜요? 얘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액마일 액뿌릴, 액마일 약분되고 사실은 요놈은요, x가 1만 아니면, fx는 1만 아니면요, 액마일 약분되고요, x 플러스 1을 따라갑니다. 그려볼게 한번. 그러면 다음 것 같아요. 쉣쉣쉣, 쉣쉣쉣. 직선이네요. 그죠? 1, 샤샤샷. 이렇게. 그쵸? 근데, 1일 때는요, 원래는 1,2를 지나는데 빵꾸뻥. 여긴 빵꾸뻥이야. 왜? 1일 때 함수값은요, 원래 이놈이 없었어요. 1이 아닐 때 얘를 따라가는 거지. 1이 아닐 때. x가 1이 아닐 때는요, 노란색 함수값을 따라가는데. x가 1일 때는 1 지난대요. f1 값이 딱 1이래? 여기래? 눈 달렸지? 연속이야, 불연속이야? 당연히 불연속이라고 알겠냐? 불연속이죠. 그쵸? 이걸 굳이 대수로 얘기해주면 이렇게 되는 거죠. 리미트 x가. 지금 x가 1인 점이 의심스러우니까. 나머지는 1이 아닌 지점에선 연속, 연속. 나눠줘봤자 연속 함수야. 알겠냐? 1만 아니면 분모가 0될 일이 없잖아. 그러니까 연속 함수라고. 그러니까 1이 아닌 지점 다 연속인데요. 1인 지점에서의 함수값. 자, 극한값. Sorry. 극한값. 1로 가고 있으니까는 얘가 아니라 얘를 따라가지. 따라서 이 자리에 액마일, 액제마일 들어가서요. 0분의 0꼴. 숨어있는 누굴 찾아서? 액마일을 찾아서. 액마일, 액마일 약분되면요. 리미트 x가 1로 갈 때에 x 플러스만 남겠고. 샷. 2, 예. 1일 때 극한값 2 맞잖아. 좌극한도 2로 가고 있고, 우극한도 2로 가고 있고. 이해 갔죠? 이해 갔지요? 됐어요? 이거 2야. 근데 극한값은 인데, 함수값은요. 아, 지금 1이라며. 얘랑 이랑 각각 존재하는데, 극한값과 함수값이 같지 않잖아. 따라서 어떻게 해야 돼요? x가 1에서 불연속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야 되는 거야. 그쵸? 자, 2번 문제. 2번은요, 똑같은데, 여기에 누가 와 있어? 여기에 이제, 여기에 2가 와 있어. 그쵸? 2가 와 있으면 어떻게 되는 거야? 얘도 똑같고, 똑같은 상태가 벌어지고 있는 거죠. 근데 이번에는요, 1일 때 함수값이 2야. 2야 아니고, 딱, 오, 활용 정점. 비어있는 용의 눈을 찍어준 거야. 그쵸? 그러니까는 사사사사사 헛 연속이다. 그쵸? 됐어? 그래서요 2번은요 연속이 되는 거야. 아까랑 똑같이 그림 그려도 이제 연속이죠. 1일 때 2가 되는 거니까. 얘도 마찬가지 2고요. 이번에 f1이 2니까. 자, 극한값 존재, 함수값 존재. 이것이 이제 같잖아. 같으니까, 아, 이러한 내용 때문에 fx가 1로 갈때 극한값과 1일 때 함수값이 같으니까 연속이시네요. 이렇게 끝낼 수 있는 거라고. 따라서 1번은 이래서 불연속, 2번은요 모든 점에서 연속. 이렇게 말할 수 있겠다. 그쵸? 이해 갔죠? 두개 비교해서 정리해놔. 10에 F 하나 더 풀고 마무리 짚시다. F1은 다음 것 같아요. F1은, 자, 볼까? F1은요? 예, F1. 선생님한테 강의 들었으면 이제 F1 같은 경우에는요, 사실 풀이유가 별로 없어. 액마 1분의, 지금 어떻게 되냐? 액마 1분의 절대값 액마 1 하고요. 다음에 얼마요? 곱하기 X가 있어요. 자, 이거의 연속성을 조사하래. 그쵸? 아, 이건 뭐 끝났어. 왜요? 지금 곱하기가 분자에 있는 거고. 분모가 액마 1이잖아. 이거 어떻게 할 거야? 이거 분모가. 연속? 연속 봐줘. 연속, 연속, 곱해도 연속. 근데 액마 연속으로 나눴어? 연속인데, 분모가 0이 되면 안 된다니까? 그래? 얘는요, x가 1이 되면 절대로 안 돼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분모가 0될 수가 없기 때문에 f1값이 존재할 수가 없는 그래프야. f1값이 존재하지 않으니까 얘는 무조건 x가 1에서 뭐다? 불연속이다. 끝이야. 불연속이다. 1을 제외한 나머지에서는요, 연속, 연속, 연속. x가 1만 아니면은 얘는 0이 될 일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연속입니다. 이 문제는 x가 1이 아닐 때만, 1이 아니라는 상태에서는요, 1이 아니면 연속이고 0도 아니고 연속, 연속이니까 다 연속 함수 끝이에요. 그쵸? 연속 함수인데, 근데 언제? x가 1일 수가 없어요. f1 값이 존재하지 않아요. 따라서 x 이퀄 1에서 무슨 함수? 예, 불연속인 함수다. 이렇게 결국 풀지 않아도 정답을 구할 수 있다. 이렇게 마무리 줄수 있겠어. 그쵸? 자, 이제 선생님이 이건 얘기했던 거고요. 만약에 이거를 증명해라, 보여라, 이렇게 얘기하면 다음과 같이 보일 수 있는 거죠. 증명해라 할 것도 없겠네. 왜냐면 이건요, 봐요. 리미트. 한번 그려볼게요. 한번 그래프. 그래프는 다음 것 같아요. 얘는 절대값이 있기 때문에 없애야겠죠. x가 1보다 작은 경우와 x가 1보다 큰 경우와 x가 1일 때 이렇게 나누어 띵킹 하자. 그쵸? 나누어 띵킹. 그래서요, x가 1보다 작으면
자, 그럼 어떻게 되느냐? 얘는 음수니까 마이너스를 달고 나와서요. 약분되고 마이너스 1이니까 얘가 마이너스 달고 나와서 약분되고 마이너스 x를 따라가요. x가 1이면은요. 1이면 이제 이때는 함수값 존재하죠. f 1값은 존재하지 않는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렇죠? 그래프까지 그릴 줄 알면 클리어. fx요. x가 1보다 클 때는 그냥 나오죠. 그죠? 양수니까. 약분되고 fx는 x를 따라갑니다. 그래프 그러면 다음과 같아요. 샤샤샷, 샤샤샷. 여기 1이 있죠? 1이 있는데. x가 1보다 작은 0에서 y컬 마이너스 x요. 샤샤샤샤샤 빵꾸뻥. 이렇게. 그렇죠? 다음에. f1 값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다음에요. x가 1보다 클 때는요. fx, x를 따라가는 거니까. 샷. 이렇게. 그렇죠? 여긴 마이너스 1, 1. 만약에 이걸 문제를 풀어주면요. 좌익한을 구해주면 마이너스 1로 가고 있을 거고요. 우익한을 구해주면 1로 가고 있을 거예요. 알겠어요? 그죠? 다음에요. 함수값은 존재하지 않는다. 하여튼 좌익한, 우익한 다르니까 좌익한은 마이너스 1로 가고 있고 1일 때 우익한은요. 1로 가고 있고요. 함수값은 존재하지 않으니까 엉망진창 작살 x equal 1에서 오다 불연속인 함수 이렇게 그래프로도 얘기할 수 있어야겠어요. 그렇죠? 대수적으로 물론 풀수 있어야겠고 할수 있겠죠. 근데 그거 제가 다 떠나서 그냥 이 상태에서 그냥 V쌤 말한 대로 연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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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곱했어. 다 연속인데 나눴어. 0이 되는 지점 x가 1일 때, 아 1일 때 함수가 없잖아. x 이거 1일 때 불연속 1만 아니면 다 연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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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눠서 연속 됐어요. 이해 갔죠? 그냥 손쉽게 x 이거 1에서만 함수값이 없으니까 불연속 이렇게 보자마자 말할 수 있으면요 V쌤 강의 잘 들은 거야. 이번 문제 풀이는 여기까지입니다.